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제1편 하기 1.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않은가. 2. 유자가 말했다. 그 사람됨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에게 공경스러우면서 윗사람 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윗사람 해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질서를 어지럽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는 것이니 근본이 확립되면 따라야 할 올바른 도리가 생겨난다. 효도와 공경이라는 것은 바로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니라. 3.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곱게 꾸미는 사람들 중에는 인한이가 드물다. 4. 증자는 말했다. 나는 날마다 다음 세 가지 점에 대해 나 자신을 반성한다. 남을 위하여 일을 꾀하면서 진심을 다하지 못한 점은 없는가? 벗과 사귀면서 신의를 지키지 못한 일은 없는가? 배운 것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은 없는가? 5.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고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씀씀이를 절약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며 백성들을 동원할 경우에는 때를 가려서 해야 한다. 6.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들은 집에 들어가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가서는 어른들을 공경하며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신의를 지키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진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 이렇게 행하고서 남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글을 배우는 것이다. 7. 자하가 말하였다. 어진이를 어진이로 대하기를 마치 여색을 좋아하듯이 하고 부모를 섬길 때는 자신의 힘을 다할 수 있으며 임금을 섬길 때는 자신의 몸을 다 바칠 수 있고 벗과 사귈 때는 언행에 믿음이 있다면 비록 배운 게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운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8.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신중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으며 배워도 견고하지 않게 된다. 충실과 신의를 중시하고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사귀지 말며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9. 증자가 말하였다. 장례를 신중하게 치르고 먼 조상의 제사에도 정성을 다하면 백성들의 인정이 돈독해질 것이다. 10. 자금이 자공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에 가시면 반드시 그 나라의 정치에 대해 듣게 되시는데 이는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자발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까? 자공이 말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온화, 선량, 공손, 검소, 겸양의 인품으로 인하여 자연히 듣게 되시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정치 권력에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11.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경우에는 자식의 속마음을 살펴보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자식의 행동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버지께서 하시던 방법을 고치지 않아야 효도한다고 말할 수 있다. 12. 유자가 말하였다. 예의 기능 중에는 화합이 중요하다. 옛 왕들의 도는 이것을 아름답다고 여겨서 작고 큰 일들에서 모두 이러한 이치를 따랐다. 그렇게 해도 세상에서 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합을 이루는 것이 좋은 줄 알고 화합을 이루되 예로서 절제하지 않는다면 또한 세상에서 통하지 못하는 것이다. 13. 유자가 말하였다. 약속한 것이 도의에 가깝다면 그 말을 실천할 수 있고 공손함이 예에 가깝다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 의탁하여도 그 친한 관계를 잃지 않을 수 있다면 또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14.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먹는 것에 대해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고 거처하는데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또한 일하는 데 민첩하고 말하는 데는 신중하며
도의를 아는 사람에게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다. 이런 사람이라면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할 만하다. 15. 자공이 말하였다. 가난하면서도 남에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즐겁게 살고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 자공이 말하였다. 시경에서 말하기를 칼로 자르는 듯, 줄로 가는 듯, 정으로 쪼는 듯, 숫돌로 광을 내는 듯하도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비로소 더불어 시를 이야기할 만하구나. 지나간 일을 말해주니 알려주지 않은 것까지 아는구나. 16.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제대로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제2편 위정 1.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북극성은 제자리에 있고 모든 별들이 그를 받들며 따르는 것과 같다. 2.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시경에 있는 300편의 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생각에 거짓됨이 없다는 것이다. 3.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들을 정치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형벌을 면하고도 부끄러워함이 없다. 그러나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또한 잘못을 바로잡게 된다. 4.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세계관을 확립하였으며 40살에는 미혹됨이 없게 되었고 50살에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으며 60살에는 무슨 일이든 듣는 대로 순조롭게 이해했고 70살에는 마음 가는 대로 따라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5. 맹의자가 효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긋남이 없는 것이다. 번지가 수레를 몰고 있을 때 공자께서 그에게 그 일을 말씀하셨다.
맹손 씨가 나에게 효에 대해 묻기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번지가 여쭈었다.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살아계실 때는 예를 갖추어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법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라는 것이다. 6. 맹무백이 효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는 오직 그 자식이 병날까 그것만 근심하신다. 7. 자유가 효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요즘에 효라는 것은 부모를 물질적으로 봉양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개나 말조차도 모두 먹여 살리기는 하는 것이니 공경하지 않는다면 짐승과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 8. 자하가 효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항상 밝은 얼굴로 부모를 대하는 일이 어렵다. 일이 있을 때는 아랫사람이 그 수고로움을 대신하고 술이나 음식이 있을 때는 윗사람이 먼저 드시게 하는 것을 가지고 효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9.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안회와 함께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그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뒤에 그가 생활하는 것을 보니 또한 그 내용을 충분히 실천한다. 안회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10.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그 동기를 살펴보고 그가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잘 관찰해 보아라.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숨기겠는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숨기겠는가? 11.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면 스승이 될 만하다. 12.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그릇처럼 한 가지 기능에만 한정된 사람이 아니다. 13. 자공이 군자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란 말보다 앞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말을 한다. 14.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여러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당파를 이루지는 않고 소인은 당파를 형성하여 여러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15.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막연하여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16.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단을 공부하는 것은 해로울 뿐이다. 17.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야, 너에게 안다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랴.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18. 자장이 출세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많은 것을 듣되 의심스러운 부분은 빼놓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말하면 허물이 적다. 또한 많은 것을 보되 위태로운 것을 빼놓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행하면 후회하는 일이 적을 것이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 출세는 자연히 이루어진다. 19. 애공이 엿주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따릅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정직한 사람을 등용하여 그릇된 사람의 위에 놓으면 백성들이 따르고, 그릇된 사람을 등용하여 정직한 사람의 위에 놓으면 백성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20. 개강자가 물었다. 백성들이 윗사람을 공경하고 진심으로 따르며 열심히 일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위엄 있는 태도로 대하면 백성들이 공경하게 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면 진심으로 따르게 되며,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여 부족한 사람을 가르치도록 하면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게 된다. 21.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말했다. 선생께서는 왜 정치를 하지 않으십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서경에 이르기를 효로다. 오직 효도하고 형제 간에 우애하며 이를 정사에 반영시켜라 라고 하였다. 이 또한 정치를 하는 것인데 어찌 관직에 나가야만 정치를 한다고 하겠는가? 22.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 신의가 없으면 그 쓸모를 알 수가 없다. 만일 큰 수레에 소의 멍에를 맬 데가 없고 작은 수레에 말의 멍에를 걸 데가 없으면 어떻게 그것을 끌고 갈 수 있겠느냐? 23. 자장이 엿주었다.
열 왕조 뒤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절과 법도를 따랐으니 거기에서 보태거나 뺀 것을 알 수 있고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절과 법도를 따랐으니 거기에서 보태거나 뺀 것을 알 수 있다. 그 누군가 주나라를 계승하는 자가 있다면 백왕조 뒤의 일이라 할지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24.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가 모셔야 할 귀신이 아닌데도 그를 제사 지내는 것은 아첨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제4편 리인 1.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마을의 풍속이 인하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인한 마을을 잘 골라서 거처하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롭다 하겠는가? 2.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하지 못한 사람은 오랜 동안 곤궁하게 지내지도 못하고 오래도록 안락하게 지내지도 못한다. 인한 사람은 인을 편안히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을 이롭게 여긴다. 3.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인한 사람만이 남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다. 4.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인의 뜻을 두면 악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5.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유함과 귀함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누려서는 안 된다. 가난함과 천함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부당하게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억지로 벗어나려 해서는 안 된다. 군자가 인을 버리고 어찌 군자로서의 명성을 이루겠는가? 군자는 밥 먹는 순간에도 인을 어기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급한 때라도 반드시 인에 근거해야 하고 위태로운 순간일지라도 반드시 인에 근거해야 한다. 6.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아직 인함을 좋아하는 사람과 인하지 않음을 미워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인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인하지 않음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신이 인을 실천함에 있어서 인하지 않은 사람이 그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는다. 하루라도 인을 위해 그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그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아마도 있긴 하겠지만 나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7.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허물은 각기 그가 어울리는 무리를 따른다. 그러므로 그 허물을 보면 곧 그가 어느 정도 인한지를 알게 된다. 9.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비로서 도의 뜻을 두고도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더불어 논의할 상대가 못 된다. 10.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천하에서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것도 없고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없으며 오직 의로움만을 따를 뿐이다. 11.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덕을 생각하지만 소인은 편히 머물 곳을 생각하고 군자는 법을 생각하지만 소인은 혜택받기를 생각한다. 12.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면 원한을 사는 일이 많아진다. 13.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와 겸양으로 일을 대한다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예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면 예는 있어 무엇하겠는가? 14.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걱정해야 하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남이 알아줄만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5.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삼아, 나의 도는 하나로 관통된다. 증자는 예 하고 주저없이 대답하였다. 공자께서 나가시자 문인들이 물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증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의 도는 충과 서일 뿐입니다. 충은 진실된 마음을 말하고 선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여 남의 처지를 이해하며 대하는 것이다. 주희는 진심으로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이고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서 남이 바라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 서라고 하였다. 16.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17.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진 이를 보면 그와 같아질 것을 생각하고 어질지 못한 이를 보면 자신 또한 그렇지 않은지를 반성한다. 18.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를 섬길 때는 잘못하시는 점이 있더라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하고 그 말을 따르지 않을 뜻을 보이더라도 더욱 공경하여 부모의 뜻을 어겨서는 안 되며 아무리 힘들더라도 부모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 19.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가 생존해 계실 때는 먼 곳으로 가서는 안 되며 떠나갈 때는 반드시 갈 곳을 정해 두어야 한다. 20.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3년 동안 아버지께서 하시던 방법을 고치지 않아야 효도한다고 말할 수 있다. 21.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님의 연세는 모를 수가 없다. 한편으로는 장수하심으로 기쁘고 한편으로는 노쇠하심으로 인해 두렵기 때문이다. 22.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 이는 행동이 따르지 못할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23.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절제 있는 생활을 하면서 잘못되는 경우는 드물다. 24.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말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듯이 하려 하고 행동에 대해서는 민첩하려고 한다. 25.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26. 자유가 말하였다. 임금을 섬김에 번거롭게 자주 간언을 하면 곧 치욕을 당하게 되고 친구에게 번거롭게 자주 충고를 하면 곧 소원해지게 된다. 제12편 안연 1. 안연이 인에 대해서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하루만이라도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에 귀의할 것이다. 인을 실천하는 것이야 자신에게 달린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것이겠느냐? 안연이 여쭈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여쭙고자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아라. 안연이 말하였다. 제가 비록 총명하지는 못하오나 이 말씀을 명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2. 중궁이 인에 대하여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집 문을 나가서는 큰 손님을 대하듯이 하고 백성을 부를 때에는 큰 제사를 받드는 듯이 하며 자기가 바라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나라에서도 원망하는 이가 없고 집안에서도 원망하는 이가 없을 것이다. 중궁이 말하였다. 제가 비록 총명하지는 못하오나 이 말씀을 명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3. 사마우가 인에 대하여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한 사람은 말하는 것을 조심한다. 말하는 것을 조심하면 곧 그 사람을 인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실천하는 것이 어려우니 말하는데 조심함이 없을 수 있겠느냐? 4. 사마우가 군자에 대해서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근심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곧 그 사람을 군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속으로 반성하여 거리낌이 없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5. 사마우가 근심스럽게 말하였다. 남들은 모두 형제가 있는데 저만이 홀로 없습니다. 자하가 말하였다. 제가 듣건대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달려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군자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순간도 소홀함이 없이 노력하며 남에게 공손하고 예의를 지킨다면 온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형제입니다. 군자가 어찌 형제 없음을 근심하겠습니까? 6. 자장이 총명함에 대해서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서서히 젖어들게 하는 교묘한 참소와 피부에 와닿는 듯한 절실한 하소연이 통하지 않는다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서서히 젖어들게 하는 교묘한 참소와 피부에 와닿는 듯한 절실한 하소연이 통하지 않는다면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을 만큼 밝은 안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7. 자공이 정치에 대해서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식량을 풍족하게 하는 것,
군비를 넉넉히 하는 것, 백성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다. 자공이 말하였다. 어쩔 수 없어서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군대를 버린다. 자공이 여쭈었다. 어쩔 수 없어서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식량을 버린다. 예로부터 모두에게 죽음은 있는 것이지만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존립하지 못한다. 8. 극자성이 말하였다. 군자는 본래의 바탕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겉모습이나 형식은 꾸며서 무엇하겠습니까? 자공이 말하였다. 안타깝구려. 군자에 대해 선생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니 내 말이 말이 끄는 술에도 선생의 혀를 따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무늬도 바탕만큼 중요하고 바탕도 무늬만큼 중요합니다. 호랑이와 표범의 털 없는 가죽은 개와 양의 털 없는 가죽과 같기 때문입니다. 9. 애공이 유약에게 물었다. 한 해에 기근이 들어서 재정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유약이 대답하였다. 어찌 10분의 1의 과세법을 쓰지 않으십니까? 10분의 2도 나는 오히려 부족한데 어떻게 그 10분의 1 과세법을 쓰겠습니까? 유약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백성이 풍족하다면 임금께서 누구와 더불어 부족하겠습니까? 백성이 부족하다면 임금께서 누구와 더불어 풍족하겠습니까? 10. 자장이 덕을 숭상하고 미혹됨을 분별하는 것에 대하여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충성과 신의를 위주로 하고 도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덕을 숭상하는 것이다. 좋아하면 그가 살기를 바라고 미워하면 그가 죽기를 바라는데 이는 이미 그가 살기를 바라고서 또 그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니 이것이 미혹된 것이다. 진실로 삶을 풍요롭게 하지도 못하고 또한 다만 기이하게만 될 뿐이다. 라는 말도 있네. 11.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합니다. 경공이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진실로 만일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며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아들이 아들답지 못하다면 비록 곡식이 있은들 제가 그것을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12.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한마디 말로 소송을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로로다. 자로는 승낙한 것을 묵혀두는 일이 없다. 13.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송사를 듣고 판결하는 것은 나도 남들과 다를 게 없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송사가 없게 하는 것이다. 14. 자장이 정치에 대해서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위정자의 지위에 있을 때는 게을리하지 말고 정사를 처리할 때는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한다. 15.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학문을 널리 배우고 예로서 단속을 하면 또한 도리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로다. 16.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남의 좋은 점은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주고 남의 나쁜 점은 발휘되지 않도록 해주지만 소인은 이와 반대이다. 17.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정치란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께서 바른 도리로서 이끌어 주신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은 일을 하겠습니까? 18. 개강자가 도둑이 많은 것을 걱정하여 공자에게 조언을 구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선생께서 욕심을 가지지 않으시면 비록 상을 준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19.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물었다. 만일 무도한 자를 죽여서 올바른 도리로 나아가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선생께서는 정치를 하는데 어찌 죽이는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선생께서 선해지고자 하면 백성들도 선해지는 것입니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입니다.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기 마련입니다. 20. 자장이 여쭈었다. 선비는 어떻게 하면 통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말하는 통달이란 것이 무엇이냐? 자장이 대답하였다. 나라 안에서도 반드시 명성이 있고 집안에서도 반드시 명성이 있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명성이 있는 것이지 통달한 것이 아니다. 통달한다는 것은 본바탕이 곧고 의로움을 좋아하며 남의 말을 잘 헤아리고 모습을 잘 살피며
자신을 남보다 낮추어 생각하여 나라 안에서도 반드시 통달하고 집안에서도 반드시 통달하는 것이다. 명성이 있다는 것은 겉모습은 인을 취하면서도 행실은 인에 어긋나고 그렇게 살면서도 의심조차 없어서 나라 안에서도 명성이 있고 집안에서도 명성이 있는 것이다. 21. 번지가 무우에서 공자를 따라서 논일다가 엿주었다. 감히 덕을 숭상하는 것과 악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미혹됨을 가려내는 것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한 질문이로구나. 일을 먼저 하고 이득은 뒤로 미루는 것이 덕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신의 악함을 공격하고 남의 악함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악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루아침의 분노로 자기 자신을 잃고 그 화가 부모님에게까지 미치게 한다면 미혹됨이 아니겠느냐? 22. 번지가 인에 대하여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알매 대하여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다. 번지가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바른 사람을 등용하여 그릇된 사람의 위에 두면 그릇된 사람을 바르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번지가 물러나와 자아를 보고 말하였다. 조금 전에 제가 선생님을 뵙고 알매 대해 여쭈었더니 선생님께서는 바른 사람을 등용하여 그릇된 사람의 위에 두면 그릇된 사람을 바르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자아가 말하였다. 넉넉하도다 말씀이시여. 순임금이 천하를 다스리실 때 여러 사람들 중에서 골라서 고요를 등용하시니 인하지 않은 사람이 멀리 사라졌소. 탕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골라서 이윤을 등용하시니 인하지 않은 사람들이 멀리 사라졌지요. 23. 자공이 벗에 대하여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된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고 잘 인도하되 그래도 할 수 없다면 그만둘 일이지 스스로 욕을 보지는 말아라. 24. 증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학문으로 벗을 모으고 벗을 통해서 인의 덕을 수양한다.